자, 이번에는 크레이트에서 이웹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은 거미줄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거미줄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선, 줄, 선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명령 방법입니다. 자, 웹 명령을 하기 위해서 먼저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저는 구조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스탑 스케치에서 익스트루드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50 정도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 밑부분을 모디파이의 필렛 명령을 적용해서 곡선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다시 쉘 명령. 쉘은 두께를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외곽의 두께를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이 입력해서 두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명령을 완료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여기다가 칸을 지를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만큼 칸을 지를 건데, 어디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려주느냐?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이 부분, 그 외곽의 쉘 부분에 칸을, 쉘 부분을 선택해서 칸을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자, 라인 명령으로요. create line 명령으로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거는 뭐 규격은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을 작성했습니다. 스탑 스케치해서 3D 캔버스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쪽이 작성이 됐네요. 왜 까만색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웹 명령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 클릭해서 둘, 셋 이렇게 클릭해서 이것도 2mm만큼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명령을 해주면은 이렇게 외곽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칸이 질러집니다. 물론 이 웹명령을 사용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번거로운 점들이 많아서 이런 웹명령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거의 모든 명령은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요까지만 하면은 이 뒤에 기능들은 하지 않아도 다 가능한 명령, 다 어떤 형태도 작성할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뭐또 잘라내고 거기다가 또 투영을 해서 이 스케치 다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웹 기능으로 깔끔하게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웹 기능을 다시 에디트 피처에서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 제가 그어놓은 이 선, 한 줄로, 세로로 그어놓은 선을 클릭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짧은 거리만을 그어놨는데, 모두가 다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의도한 방향이 아니죠. 우리가 의도한 방향이 아니죠. 다시 에디트 피처 들어가서 이 부분을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요. 먼저 만든 다음에 웹 명령을 따로 한번더 실시합니다. 스케치에서 마지막 그렸던 프로파일들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웹 명령을 다시 시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은 웹 명령에서 따로따로 웹 명령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했던 모양으로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웹 명령은 뭐립 명령과 똑같이 선으로만 작동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들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웹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